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2월 17일 토요 경마. 증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네, 오늘 금요 경마는 몇 개 맞추긴 했는데, 아, 1, 3착, 2, 3착으로 염장을 질러가지고, 네, 아쉬운 경주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메인 승부 역시도, 야, 10번, 11번, 11번, 10번. 그거 완장을 깹니다. 1, 3착으로 한방 맞건, 아, 한 열몇 배짜리 메인 한방이었는데, 부산 6경기도 그랬죠. 6경기도 10번, 11번이네요. 요것도 11배짜리. 두 개 메인 승부가 다 1, 3착, 2, 3착. 아, 한 11배, 10배, 요렇게 나왔던 건데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뭐, 나머지 뭐, 단통도 있었고, 중배당 하나 잡은 것도 있고, 뭐, 삼복승 한 70배 잡은 것도 있는데, 부산 7경기였죠. 뭐, 별로 자랑할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샷다 마우스 하고, 자, 내일 일요일, 아,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2, 3 경주 연타로 들어갑니다. 2, 3, 5, 8, 9, 제주는 3 경주, 4 경주, 7 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 8, 9, 도리지땡 졌죠. 3, 8, 9. 제주 경마는 4 경주와 7 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신청 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밤에도 괜찮으니까요. 이 영상 보고 늦은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입금하시고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과천 2경주 요점만 간단하게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마 아침동자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죠. 1번마 아침동자. 물론 뭐 기본 능력이 분명히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요. 주행심사에서도 그랬고 데뷔전에서도 그랬고 데뷔전에 인기 8이었는데 뭐 거의 끌려오다시피 날라왔는데요. 요 33조 서인석이네. 배당 터뜨리기 좋아하죠. 인기 대가리로 팔릴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집구석입니다. 거기에 뭐 훈련도 잘 해놨고 1번 게이트 받고 뭐 한센자마기 때문에 기본 스피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발주에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번 1경주는요 자 이 1번마 아침동자를 대신할 달러박스 여러분들께 참고로 서비스를 드리면 자, 이 2번마 스트렌치라는 마필이 좋습니다. 53조 마필인데 조재로 기수 같아가지고 인기순위에는 좀 밀려있는데요.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고도 상당히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착수는 4차권에 들어왔는데 뭐 기록도 좋아요. 1분 00초 9. 거기에 양호주로인데요. 이 정도면은 다른 편성에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콩코드 포인트 새끼인데 자 2번마 스트렝스 1번 아침동자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는 2번마 스트렝스다. 자 요거 서비스 팁으로 드리면서 자 1번 아침동자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 중에 한방 우리가 중배당으로 찍어 먹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 스트렝스를 기준으로 한방 붙여가지고 달러박스 완장 첫 경주 첫승부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요. 1번만 아침 동자가 빠지는 한방으로 일단 주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첫 승부 꼭 적중에 성공을 하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바로 연타로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2세 오픈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3경주. 자, 요번 경주 1번 마 G모션이라는 마필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직전 경주의 최선이었던 G모션이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리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이게 데뷔전하고 데뷔 이전 차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아마 인기 1위로 갔을 겁니다. 우리도 노렸죠, 당연히. 근데 선행 경합을 조금 하더니 직선에서 한타가 부족했어요. 자,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에 딱 포지션을 잘 잡았습니다. 경주 전개는 유리하게 생겼는데, 뭐 정정의 기수가 빅타르보다 잘 탄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거기다가 발빠른 마필이 외곽에 6번마 유니콘 킹덤, 그 다음에 8번마 달금, 뭐 이런 마필들도 빨라요. 자, 1번마 지모션이 시원하게 선행을 가면 모르겠지만,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든지, 뭐, 모래를 맞든지, 이러면 뒷선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이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자, 이 1번마 G모션, 뭐잘 걸렸다. 리카드 마방의 정정의 기술을 태웠는데요. 자, 1번마 G모션, 요거 분명히 꺾어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인기 1위 팔리고 정정의 기수가 한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거 1번마 G모션을 말고 G모션을 깨트러 갈 달러박스에다가 붙여서 때릴 중배당 아나짜리가 하나 있다. 한 2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배. 자 20배 완짱이면은 상황이 딱 끝나는 거죠. 오전장에. 자 달러박스 메인 승부. 자, 과천 3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뭐, 조철 스타일로 걸리면 한 방이죠. 상한가. 예측권 20장.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3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5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 꼬랑지 한 놈을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하이그랜드죠? 아, 이게 굿니센이 아니라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이그랜드입니다. 하이그랜드. 직전 경주에 드래곤스타라는 마필이 상당히 셌죠. 이게 10번이죠, 10번. 10번마 하이그랜드. 우리가 놓고 때렸던 드래곤스타. 역시나 이 다음 경주에서도 대가리를 쳤는데, 자, 그 드래곤스타하고 싸워가지고, 2착이었습니다. 잘뛴 거죠. 금빛마가 대가리 팔리고, 그 다음에 금빛마 들어왔죠. 드래곤스타, 그 다음에 쌍머리 또 들어왔죠. 편성이 셌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마 하이그랜드, 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김정준이가 앞선에 빨리 붙여가지고, 대가리, 아무 이상 없이 오는 그림이다. 자, 10번마 하이그랜드를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요거 재밌습니다. 10번마 하이그랜드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 대의 마필이 엇비슷하게 팔려요. 직전경주 늦바라고 아쉬움 남겼던 1번마 모닝 프린스 있고, 선입전개 들어갈 용근이의 세룡, 그 다음에 3번마 파워풀 박스도 박은우이가 타면서 선취입전개 깔끔하게 갖다 댈수 있고요. 이 6번마 베스트 플랜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아쉬운 3착이지만 선입전개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뭐, 터프에즈, 블랙번, 후이놈, 이런 놈들은 아니고, 자, 꼬랑지 요거, 네놈 중에 두 놈을 날리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은 해결이 날것 같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자, 10번마 하이그랜드를 놓고요,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당이 크진 않아도 먹으면 짭짤하겠죠. 불안한 인기만 꺾고 깔끔하게 찍어 먹기. 10번마 하이그랜드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해결이 날것 같다. 깔끔하게 두방 막권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과천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 들어갑니다. 8경주. 국산 5, 아,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요번 경주도 7경주와 똑같은 그런 흐름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배당이 좀더 나오고 좀더 혼전입니다. 하지만 놓고 때릴 대가리는 있기 때문에 예측권 20장을 한번 씩씩하게 찍어 먹기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우리가 놓고 때릴 대가리는 바로 1번마 리월마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두번 모두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요. 문세영 기수가 세 번째 타는 거죠.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았어요. 타이틀 3봉 잡았는데 날개 달아가지고 타이틀로 변했습니다. 3봉에서 타이틀까지 붙인 1번마 리월마 선행받고 한 바퀴 돌겠죠. 물론 5번마 세네퀸이라는 마필도 빠른데 뭐 이여기가 문세영이하고 비빌 일은 없겠죠. 물론 리월마라는 마필은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마 리월마 왔다 그냥 뭐 설마 이게 안쪽에서 뭐 모래 맞고 갇혀가지고 버벅대는 그런 그림은 좀 그리기가 힘들죠. 문세영 기수가 뭐 초짜도 아니고. 자, 1번마 리월마. 아, 이놈은 왔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제 메인 승부를 안 때릴 수가 없어요. 1번마 리월마. 자, 이놈을 놓고 수많은 마필들,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이 다 팔립니다. 요거 땡큐죠. 이 중에서는 배당판에 바람만 잡고 날아갈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딱한 마리 제가 째는 마필이 요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 1번마 리월마를 놓고 요거는 제대로 한방 붙여서 먹을 그럴 편성이기 때문에, 뭐 여기 불안한 인기마 가지고 만 서너 마리가 보여요. 그런 놈들은 사정없이 꺾죠. 오늘 제주 메인이었나요? 그 최고 연주 나왔던 게임이죠. 딱세 마리만 드렸죠, 제가. 배당에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5번, 9번으로 때리고 3놓고 5구만 받쳤죠. 3호구 막세 마리만 들였는데 뭐 3호구 땡땡 굳어서 들어왔잖아요. 3복승도 한 14배. 그런 게 승부가 되는 거죠. 자, 요번 요 1경주 8경주 역시도 요거 메인 승부 1번마 리월마에 붙여서 조철이 노리는 딱한 마리. 요거에다가 완짱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바를 테니까 요거는 그냥 딱 1,000만 원 걸렸어요. 팔경주 조철의 주특기죠. 찍어 먹기. 자, 1번 마 리월마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처 오늘 세 번째 메인 구경주입니다. 2등급이고요. 1800 별정 B형. 자, 오늘 5경주, 8경주, 9경주, 이세개 경주가 거의 같은 승부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5경주, 8경주, 9경주, 오전장에 달러 박스로 좀 먹고, 후반부에는 대가리 놓고 따박따박 찍어 먹는 게 좋겠다. 자, 요거 9경주도 딱 걸렸습니다. 직전에 대통령배를 나갔던 9번 마 최강 게임이라는 마필이죠. 이게 대통령배는 사이즈상 되는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뭐 김동수 기수가 타고 바닥에서 놀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문세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마필들 세영이 같은 애들이 타야죠. 이 김동수 같은 애들이 타니까 이 좋은 마필을 얼레벌레 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 갔다 못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최강 게임 문세영 기수 능력상 대가리 왔다. 직전 경주 대통령배는 좀 오바였는데, 자, 이 정도 일반 편성급에서는 9번마 최강 게임은 대가리 왔다. 자,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인 우리 구경주 역시도, 자, 이 대가리 최강 게임은 그냥 왔는데, 대통령배는 있자, 대통령배는 있자, 문세영 기수 감량까지 2키로 받고, 후차권에 정신없이 또 팔리는, 자, 5경주, 8경주, 9경주가 다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 메인으로 마지막 심하니 조철이 시원하게 한방 할 테니까, 자, 메인 20장 갖다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 9번마 최강 게임 놓고, 일단 뭐 1번마 마이티 팝은 기본 마권으로는 가져갑니다. 1번마 마이티 팝은 기본 마권으로 가져가는데, 요놈 이외에 노린 아나짜리 한 놈에다가 힘을 주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마지막 9경주 찍어 먹기 메인 승부입니다. 구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한구라 시원하게 하면서 토요경마 마무리 한번 하시자고요. 자, 과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토요일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조철이 또 제주 경마에서 한번 시트를 또 한번 쳐드려야죠. 항상 매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제주 거 한두 개는 꼭 여러분들께 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많아야 조철이 힘이 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꼭 좋아요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는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딱 5마리로 끝날 경주입니다. 자, 먼저 3번마 수류화개입니다. 직전에는 발주가 좀 늦으면서 후미권으로 쳐졌는데, 이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자, 동거리 1000m에서 강소환이에서 원유일이로 바뀌었는데, 수류하게 짭짤한 배당이 나올 듯 보이고요. 6번마 광명황제도 직전에 대끼리가 팔리고 부러졌죠. 손입전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인데, 전현준이로 바꿔놓고 부담중량까지 내려간 6번마 광명황제.
자, 배당이 나오면 미친 듯이 때려갈기는 안득수 기세로 또 바뀌었습니다. 선행 가서 이거 버텨 못 버텨인데 얘는 따라가도 됩니다. 초반에 선행을 못 가도 발주가 빠른 게 아니라 배아시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마 쾌승 믿음 마명대로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8번 마 3다 최강 양민재 기수 같아서 그렇지 뭐 부담 중량 감량이 좀 있고요. 요것도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죠. 선행까지 지질 수 있는 그런 마필. 8번 마 삼다체강. 마지막으로 한 마리는 김재원이가 계신 거랑 9번 마 특기생입니다. 야, 이게 지금 55전입니다. 55전. 55전을 뛰었는데 아직 5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더 늘어날 걸음은 없죠. 하지만 꾸준하게 착승권을 대고 있는 거기에 58km를 해서 레이팅이 꽉 찼죠. 40점. 삼다 최강도 꽉 찼고 인기마들이 거의 다 찼어요. 쾌승 믿음도 38점. 그죠? 광명왕제만 부담 중량이 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어떤 놈이 승부가 걸리고 어떤 놈이 좌빠이고 자, 싹 교통정리를 조처리 해놨으니까 뭐 레이팅이 지금 꽉차 있고 2착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안될놈 갖다 때리지는 않겠죠. 그런 걸 알아야 재주 경마를 마칩니다. 조처리 다른 예상가보다 제주 경마에서 항구를 할 때가 많죠. 자, 요거 삼경주도 되고 안 되고 되는 말안 되는 말딱 교통정리가 돼 있어요. 딱 다섯 마리라 그랬죠. 3번 마 수류하게 6번 광명왕제 7번 쾌승믿음 8번 삼다체강 9번 특기생. 자, 요 중에 레이팅이 40점까지인데, 38에서 40까지 꽉 차있는 놈이 내 놈이다.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두 마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번을 노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제주 3경주, 첫 번째, 달라박스. 대가리 선정을 잘해야 되고, 불안한 인기마를 잘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박스 놓고 제대로 한방 때릴 테니까 제주 3경주 조출의 현장 예상과 함께 하면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제가 교통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뭐 남들이 좀 헷갈리는 배당판이지만 자 우리는 한방 때려 먹으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때려 먹고 자 4경주에 찍어 먹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경마도 역시 첫 번째 승부는 달라박스고 뒤에 두 경주는 찍어 먹기입니다. 자 2번만 삼다열풍인데요. 이 마필이 지금 2연승을 때리고 있습니다. 2연승을 때리고 있는데 편성을 보니까 다시 한번 때려먹는데 이상이 없겠다. 직전 경주에 승군전이었습니다. 인기 3위 팔리였는데 뭐 시원하게 갖다 때렸죠. 오늘 담대안이란 마필도 오늘 대가리 치고 들어왔죠. 자, 삼다열풍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레이팅 60점까지인데 뭐 직전 대비해서 부담이 4kg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인코스 2점도 있고, 차분하게 꽃자리 잡고, 때릴 수 있는 2번 마, 삼다 열풍을 대가리로. 자, 요번 경주도, 뭐, 긴 소리 안 합니다. 일단, 대가리가 있으면, 찍어 먹기가 상당히 좋죠. 2번 마, 삼다 열풍, 문현진이. 안쪽 꽃자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고요. 자, 여기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뭐 최고 인기 마필들이 뭐 안덕최고, 백두창가, 리듬스타 이런 마필들인데, 자 리듬스타는 안 그래도 선행을 편하게 가야 조금 더 뛰는 놈이고, 안덕최고 역시도 앞에 빨리 붙죠. 네. 과연 문성호 기수하고 강수환 기수하고 어떤 놈이 자리를 빨리 잡느냐, 그 싸움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두 놈이 꾸물꾸물하면 김홍건이가 기승을 한 백두창가가 뒤에서 때리고 날라오는 그림이죠. 자, 그 외에 안쪽에 1번마 경성스타도 오랜만에 인코스 2점으로 들어갔고요. 임재광 기수, 남들이 좀 얼레벌레 덜볼때 때리고 들어오는 그런 기수죠. 자, 요런 마필들이 호시탐탐 후차권을 노리고 있는데, 자, 정리 잘 해가지고요. 2번마 3다 열풍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승부, 제주 4경주 꼭 기억하셔가지고, 한글로 하시자고요. 이것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찍어먹기 승부가 상당히 많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찍어먹기 승부에서 얼만큼 야물게 찍어먹느냐에 승패가 달렸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껐고요. 자, 4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경주로 갑니다. 요거 7경주 역시도 4경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믿고 때릴 대가리 하나 있죠. 직전에 우리 돈을 좀 잡아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바로 8번마 추상열일이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우리가 요놈 11월 26일이요. 이게 지금 대가리가 아닙니다. 3착이에요. 직전 경주에 인기 뭐 대가리 팔렸죠. 얘도 부러지고 배당이 그래서 105.6배가 나왔습니다. 직전 경기에 얘가 왜 그렇게 바닥에서 올라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명일이가 물론 발주가 조금 늦었긴 했습니다만은 얘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죠. 선입권에서 빨리 달라붙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바닥에서 늦게 올라오면서 우리 경마 팬들 돈,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돈을 패죽인 놈이 바로 8번마 추상열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정명일 기수, 다시 한번 절치부심. 이런 마필들은 고참 기수답게 잘 타갖고 해결을 해줘야죠. 승부를 해결을 해줘야죠. 그죠? 뭐, 배부른 강태종 마방이라 그래서 뭐 인심 좋게 매일 태워주기만 하겠습니까? 자, 8번마 추상열일.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놓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은 정병일이는 이말 못하겠죠? 다른 애한테 이제 뺏기는 겁니다. 자, 정병일 기수의 8번마 추상열일. 직전 경주에 우리가 깨졌던 거, 플러스 따따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 5번마 일사심리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사심리.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문제는 선행을 편하게 갈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왜? 5번마 문무태왕이 짧아서 안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요게 상당히 빨라요. 푸다닥 푸다닥 됩니다. 거기에, 자, 이번 경주에 53kg 부담 중량이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앞에다 갖다 일단 지져 놓는 겁니다. 직전 경주에 추상열일이 뛸때 앞선에 붙여갖고 이게 고배당 냈던 놈이 바로 5번마 문무태왕이다. 근데 이런 놈이 요번에 3번 일사심리를 괴롭히면 직전 경주 마냥 양민재 기수가 인기 2위, 대길이 팔리고 이거 또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 5, 8번마 추상열이를 대가리로 놓고, 추상열이를 대가리로 놓고, 3번마 일사십니가 편하게 선행을 가면 8번, 3번으로 끝날 확률이 많지만, 만약에 얘가 선행이 삐끄덕하면 바로 뒤통수 때리고 날라올 아나짜리가 한 날이 있다. 일단 주력은 여기다 갖다 때리는 겁니다. 여기다 갖다 때리는 건데, 뭐 안쪽에 있는 1번 광해청명, 2번 푸른 물결, 뭐 나머지 마필들 어정적기도 직전경주에 같이 뛰어봤던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11번마 흑호화랑도 박성광이가 타고 승부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1급 비상도 전현준이가 칼 갈고 있고요. 여러 두의 마필이 이 3번마 일사십리를 편하게 냅두질 않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3번 일사십리, 8번 추상열일, 8번 3번 이 대끼리마권은 잘해야 방어만 해놓고, 자, 팔 놓고 아나짜리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또한방 때릴 테니까 요거 제주 7경주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도 그렇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초반부에는 약간의 달라 박스 경주가 있고 후반부 승부처에는 거의가 대가리를 놓고 찍어 먹는 경주이기 때문에 집중 잘 해가지고 조철이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따박따박 찍어먹기, 조철의 찍어먹기 좋은 예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토요경마 느낌이 좋은데요. 그리고 바람잡지 않고 아무튼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멋진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까지 마치면서 토요예상 마치고요. 자, 내일 승부처 공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3589, 제주 34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9경주, 과천이요.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진짜 멋진 예상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